오늘 진짜 예뻐요. 한국 과외 아이돌이다. 완전 내숭덩어리. 사람들이 나의 미친 정신병자로 볼 거야. 모든 게 제 모습이 어? 그림일기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려요. 연애, 결혼, 육아, 이 사원증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. 당구장을 가면 야한 언니들의 사진이 벽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. 내숭영화 가는 당구장에 식스팩이 있는 남성의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햄버거는 맛있고 프렌치라인은 먹어야겠고 그림은 그려야겠고 어떡하지? 스트로우를 젓가락 삼아서 먹게 되더라고요. 시술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내숭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. 내숭이라는 거는 일종의 거짓말이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치마 폭속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좀 야한 거 아니에요? 섹시한데요? 성희롱이라고 충분히 느껴지지만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. 오히려 이해는 이, 눈에는 눈이라고 위트 있게 받아치고 있는 분입니다. 여성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제 미술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90% 이상이 여성이에요. 근데 막상 필드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교수님들은 90%가 남성분이시거든요. 여성화가를 꿈꾸는 이제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좀 갖고 있어요. 저도 실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당연히 많거든요. 본인의 소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위축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당당한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어김없이 당당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